오늘의 주제를 직접 체험할 엄지. 아, 동주 서종 선생님, 흉부혈관외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되게 반응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뭔지 기대되는데요. 제가 오늘 체험해볼 주제가 뭔가요? 뭔가요? 그거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원래? 저 몰라요. 아, 그래요? 오늘 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 그래요? 아, 아직.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 두 번째라.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검정하는 의사생활,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식전에 그 단백질 먹으면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 합니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식전에? 네. 사실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이제 혈당 관리가 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식전이랑 식후는 사실 아니면 식후 중간에 먹는 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비교한 것은 저도 사실 처음 들어요. 처음이에요? 네네. 아, 근데 이게 SNS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있고. 아, 근데 식전에 단백질 먹으면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 네.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쪽으로는 이 단백질이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또 소화를 천천히 하게 해서 당도 천천히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이론은 그런데 사실 이제 식전에 먹는다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조절이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매번 식사 전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는 게 많이 번거롭겠죠. 귀찮기도 하고. 천만 당뇨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로 자,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네. 네. 선서! 선서!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준은 엄지의 재앙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